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코로나19 종식과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예, 코로나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뉴스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팍스로비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복용자 중 60%가 하루 만에 증세가 모두 호전이 됐다고 하고요. 92%가 사흘 만에 증세가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 6%는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팍스로비드의 치료 이후에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를 읽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중국에서도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7%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 전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0.5%포인트가 화이자의 백신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엔테크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3.3%로 하향 조정이 됐고 어제 중국의 GDP는 5%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5%를 사수하는 것이 위태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월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가 바로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이제 전기차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2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쉐보레 실버라도 EV 픽업 트럭이 공개가 됐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회사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2022년 전체 수익의 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서 지금 제너럴 모터스를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카지노주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카지노주를 바라보는 글로벌 증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카지노주 중에서도 월가에서는 MGM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MG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주가가 42%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는데요. 라스베이거스의 레저 회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마카오 등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 운영이 쉽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인 배트 MGM의 사업도 순항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최근 소외됐던 카지노주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